안녕하세요, 하재승입니다. 네, 이번 발표는 진행하면 되죠. 네, 제목이 좀 긴데요. 그 보통 이렇게 길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제가 삽질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드로이드와 유니티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계속 발표 이런 것들 하면서 뭐 라이브 서비스의 그런 기술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들을 최적화하고 뭐 아니면 또 게임을 개발하고 이런 같은 작업들을 주로 담당해 왔었습니다. 네, 그 30분 세션이라서 길게 설명은 하지 않고요.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만 프로파일링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기존에 많은 다른 분들이 최적화와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발표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자료 나중에 다 올라가면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폰트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해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김희선님 발표에서 한 장 따온 건데요. 프로파일링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결국 많이 속도를 많이 빠르게 하려면은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노력을 많이 들인 부분이 전체의 10%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실제 그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만 개선해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어떤 부분이 그래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프로파일링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코드 삽입형 방식,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인트루시브나 아니면 인스트루멘탈 방식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심 있는 함수나 그런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을 직접 체크하는 코드를 집어넣거나 또는 뭐 툴이 자동으로 집어넣는 식으로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를 변형을 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실행을 해보지 않아도 꽤 정확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코드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측정 대상에 영향을 주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그 프로파일링 코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방식은 이제 코드에 따로 영향은 없이 계속 실행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뭐 콜스택 등을 수집을 해서 그 어느 콜스택이 자주 실행되었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아, 이 부분이 실제 실행 시간에 어느 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인 방식이므로 충분히 어느 정도 실행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좀 더 유의미한 정보를 뽑을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실행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문제가 큰지 이런 걸 파악 안 되는 더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네, 짧은 설명을 끝내고 이제 실제로 안드로이드랑 네, 유니티에서 프로파일링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고 다른 분들 좀 포함했었는데, 비공개 모바일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그 관련해서 최적화 지원을 하라 라고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폰에서는 성능 문제가 심하게 발생해서 거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성능 좋은 폰 또는 아이폰에서는 그 성능 문제가 전혀 없이 그냥 원활하게 플레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소개에서 썼었는데 아이폰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인스트루먼털이라는 툴이 이제 아이폰의 프로파일링 툴인데 이제 그걸 사용했었다면 훨씬 잘 테스트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했어야 됐고요. 그 제가 이 프로젝트 전까지 모바일 개발을 따로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식이 없이 좀 삽질을 많이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폰도 그런 좋은 최신 폰이 아니니까 2015년 폰이었고요. 그다음에 스냅드래곤 410 칩을 사용했고 그 안드로이드인데 거의 그 앱을 사용할 때는 아이폰과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커스텀을 심하게 한 폰 상태였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개발팀이 좀 더 바로 측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루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가. 여기 말한 툴도 전부 다 안 됐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포함된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보통 이제 IDE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파일러가 아, 기본적인 동작을 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는데 잡아만 돼요.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건 이제 C++ 개발 같은 거 하는 경우는 NDK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딱 NDK 프로파일러라는 프로파일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리눅스 GPROF라는 그 GCC를 써보셨으면 이제 빼기 PG 옵션 줬을 때 사용하는 그거랑 같은 형태의 라이브러리고요. 근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2015년 이후로 더 이상 작업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링크로 혹시나 비슷한 거 써야 되면은 뭐 FPL util이라는 걸 사용해보라 그냥 이렇게 링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도 기각. 그 다음에 FPL util을 또 따라가 봤더니 거기서 코드를 보면 중간에 지원하는 기계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는 두 개를 적어놨어요. 지원 안 하는 기계라고 해놓고 두 개 적어놨어요. 그게 얘네가 테스트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코드를 쓰라고 추천을. 네, 네. 뭐,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고요. 이제, 유니티로 이제 개발을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다들 유니티 내장 프로파일러는 쓰실 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CPU나 그 렌더링 쪽이냐 아니면 GC냐 뭐 이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빨리 파악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제 폰에서 프로파일링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콜스택을 보려면 디프로파일 옵션을 켜야 되고 근데 아니면 그 손으로 똑같이 또 원하는 영역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처음 프로젝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손으로 넣는 건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설명했던 프로파일러 종류 중에서 그런 코드를 추가하는 형태의 네, 프로파일러인 것이고 네, 익숙한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죠. 네, 아까도 짧게 설명드렸다시피 디프로파일은 코드 삽입형 프로파일러고 이거를 켜는 순간 일단 프레임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걔네 유니티 문서에서도 설명을 아, 큰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성능 좀 더 자세한 성능 테스트를 원한다면 그 IL2CPP로 아이폰 빌드를 한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라 이렇게 가이드를 받는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그 함수가 그렇게 길지 않고 빠른 함수인데 한 프레임에 막 2000번 불리는 경우가 있는 함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최적화를 해서 막 몇백 번 순으로 줄이긴 했었는데 여기에 제가 처음엔 이제 프로파일러가 좋은 걸 찾지 못했으니까 아 이것도 혹시 최적화하면 도움될지 모르겠어서 최적화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함수를 최적화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디디. 그래서 또 다른 프로파일러를 찾아보니까 이제 인텔 쪽에서 이제 V툰 같은 걸 제공하고 AMD에서 코드 XL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상당히 괜찮은 프로파일러거든요. 그래서 스냅드래곤에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찾아를 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고 최신집 전용이고 제가 테스트하는 건 2015년 폰이고 동작 안 하고 엔비디아 테그라 칩이 또 얘네가 엔비디아가 아 이걸 통해서 하시면 저희 칩에 대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요. 네, 그 내용을 그냥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 네, 쓸만한 게 없어요. 심플퍼프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 안 쓸만해요. 네. 심플퍼프는 프로파일링 툴인데 텍스트 베이스드예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NDK R13B 이상에서 포함되고 R16B부터 좀 그 제가 지금 현재 테스트 받을 수 있는 건 16B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헬퍼 스크립트랑 이런 거 같이 제공이 되고요. 이게 일단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니티를 받아서 이걸 빌드하려면은 R12 버전을 받아서 NDK를 썼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 혹시 동작을 안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동작은 잘 했었고요. 아까 헬퍼 얘기를 했는데 이 심플퍼프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다 합해서 하나만 그냥 실행하면 알아서 앱을 프로파일 해주는 명령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면 그냥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에러 어차피 이게 파이썬 스크립트라 가지고 코드를 확인해가면서 고쳐서 실행을 해보려고 몇 번을 시도해봤는데 계속 안 돼서 아 이거는 아 제작사가 그냥 커스텀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뭐 그런 결론을 내고 그냥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아까 앞에 리스트에 포함될 뻔했는데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네 동아줄을 잡아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분석을 해서 걔가 실행하는 것 중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만 추려가지고 심플버프가 이제 그런 성능 정보를 수집하는 실행 파일이 이제 빈 안드로이드 안에 들어있고 그거를 폰에 집어넣은 다음에 앱을 실행하고 그 집어넣은 프로그램을 이제 외부에서 ADB Shell 등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 내 옵션으로 앱 지정하고 이런 같은 것들을 그냥 앱 프로파일러.pi를 분석해서 그대로 그냥 실행을 따라 했었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넥서스나 이런 폰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냥 앱 프로파일러로 충분히 잘 동작을 했었고요. 그냥 제가 테스트하고자 했던 폰이 너무 좀 악독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비공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임의로 땅을 무한히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길게 설명했던 방식으로 심플 버프를 폰에 복사하고 실행을 하면서 해당 앱의 번들 아이디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은 퍼프.데이터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뭐 ADB 풀 같은 걸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역시 같이 제공되는 report.py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 굳이 텍스트로 세로선 가로선 예쁘게 그리는 거 보이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몇십만 줄짜리 텍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문서에 보니까 GUI가 된대요. 그 기대되잖아요. 되는 기능이 뭐냐면 아까 그 더하기 빼기를 접을 수 있어요. 그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뭐 퍼센트별로 소트를 한다. 아니면 뭐 함수 이름을 가지고 필터링을 한다. 같은 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여기까지가 원래 발표를 처음 신청할 땐 딱 저희까지 상태였었는데 이제 플레인 그래프라는 툴이 있거든요. 이게 리눅스에서 심플 퍼프가 원래 퍼프라는 리눅스 프로파일링 명령어를 좀 더 간단한 기능만 구현을 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 퍼프랑 퍼프가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 파일 포맷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심플 퍼프에 나온 출력 데이터를 리눅스 퍼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네, 플레인 그래프로 그거를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플레인 그래프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성능 측정된 결과 이런 식으로 그 시간과 그러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율과 콜 스택 깊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차트를 볼 수 있고 해당 함수를 클릭해서 이 밑에 있는 것들만 해당하는 콜 스택만 이렇게 그걸 포커스에서 본다거나 그런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식적인 수준의 프로파일링 결과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게 다 좋은데 단점이 그 리눅스 퍼프 명령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어서 윈도우랑 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유니티 개발은 사실 맥이나 윈도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 굳이 구한 다음에 리눅스에 복사를 해서 다시 변환을 거쳐서 SVG를 뽑아서 그걸 보거나 이런 같은 약간의 삽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아까 텍스트보다 나으니까요. 어떻게 돼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한 툴이에요. 가끔 데이터를 샘플링 방식이거든요. 심플 버프는. 그런데 가끔 데이터를 256개 모은 다음에 더 이상 모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에러라고 리포팅을 안 해줘요. 그냥 돌다가 이제 확인해봐야지 하고 보면은 파일 용량이 막 9KB 막 이래요. 수집된 데이터가. 그래서 처음에는 실행해보고
꺼보고 256개 다시 돌리고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뭐 파일 사이즈가 안 늘면 자동으로 다시 실행하게 이런 식의 툴을 만들어 사용했었고요. 아까 얘기한 커스텀화된 폰에서 사용하기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제가 처음 했을 때는 텍스트로밖에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플레인 그래프 등을 활용하면은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뭐 IL2GPP나 언리얼 등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비공개 프로젝트에 이런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 수정을 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말할 수 없어서 실제 프레임이 한 3개월 만에 7프레임에서 20프레임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건 뭐 하나만 적용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합을 해서 개선된 거고 그 중에 꽤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유니티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이제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을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프로젝트도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을 했었고 사용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풀에서 꺼낸 다음에 뭔가 객체를 동적으로 또 다시 고쳐야 되는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if 문이 한참 깊고 뭐 함수호출이 한참 된 뒤에 add 컴포넌트 호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코드를 다 추적해보니까 100% 똑같은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풀을 만들 때 add 컴포넌트 한 결과물을 넣는 식으로 바꿨더니 그냥 그것만으로 프레임이 10프레임 이하던 게 10프레임 이상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그 흔하게 보이는 유니티 그 최적화 팁 중에 하나인데도 그게 개인적으로는 add 컴포넌트를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로 크게 차이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유니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어쨌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거를 add 컴포넌트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차에 자작 툴을 공유한다고 적어놨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심플 퍼프 설치하고 뭐 소집 오리지 자동 재실행하고 심플 파일 복사하고 원래의 의도는 이제 특정 함수를 골라서 보거나 뭐 함수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툴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플레인 그래프를 쓸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좀 약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했고 이제 곧 있으면 12시부터 진행할 AI 대회를 준비한다고 아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모자랐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아까 얘기한 플레인 그래프를 리눅스 서버 쪽에 개인 서버 하나를 열어서 그 자동으로 플레인 그래프까지 생성해주는 툴까지 만들어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